존경하는 능히 풍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인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정치가 묻어나는 풍요한 추월을 맞아 제276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일 우리의회는 6년 만에 열린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으로 함께하기 힘들었던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고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재정 축소와 세수 감소는 용인시의 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별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 계획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예산계획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